네. 열심히 소개해주시고 계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사찰 음식도 사찰 음식이지만 원래는 차를 주로 많이 강의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찰에 불이 선당이라고 차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이런 차자리, 차자리 파티처럼 차자리 파티처럼 한 5회 정도 그런 걸 진행하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공간이 어떠한지 몰라서 이걸 다 들고 오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야외에서도 하기도 하고 행사별로 문화 행사 기간에 그러면 자기의 다도구를 가지고 와서 각자 차를 하는데 또 차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약용차, 뭐 꽃차, 그러니까 요즘은 꽃차도 이제 쇼믈리에라고 그래갖고 많이들 이제 브랜딩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데 오늘은 스님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나라 작설차 가지고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법명이 여자일자 여일 스님입니다. 오늘 좀 수업이긴 하지만 좀 즐거운 분위기로 차란 어떤 것이다, 차를 어떻게 다룬다 이런 거를 간략하게 스님이 또 다른 차도 좀 맛볼 수 있게끔 보이차, 청사계열 차들도 가져왔어요. 함께 앉아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녹차를 가지고 행사를 할 건데 이 녹차는 찻잎을 땄죠?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궁금하죠? 차. 찻잎을 따는데 그 할머니들이 광주에 저쪽에 가니까 하동에 가니까 따더라고요. 근데 요즘 차 딸 사람이 없어서 그 재배하는 게 힘들대요. 차를 일일이 찻잎을 저도 따봤거든요. 재다도 해보고 그럼 차를 이렇게 찻잎이 나오면 일창 일기차 아주 그냥 일창 나온 거는 오전이에요. 아주 작아요. 근데 차값을 비싸다고 할 수 없었던 게 제가 한번 해봤더니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조그만 아주 참새 부리처럼 뾰족한 거를 똑똑 따서 한 광줄이 따서 만들면 이만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따가지고 뜨거운 그 불솥 가마에 덮어요. 덮어가지고 차를 잘못 보관하면 따서 바로 안 하면 약간 그 공기에 의해서 상하게 하고 차에서 비린 맛이 납니다. 그걸 불안에 뜨거운 뜨거우니까 장갑을 면장갑을 몇 겹 시키고 차를 일단 덮습니다. 덮어가고 이만한 멍석에 막 비벼요. 산화가 들되기 위해서 막 비비고 또 한 번 얼른 막 말려요. 말리고 다시 말린 차를 또 덮고 또 덮고 해서 한 다섯 번쯤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뭐라고 했죠? 일단 용기를 아냅시다. 다관. 다관. 따라해보세요. 다관. 이거는 수구. 수구. 이거는 잔. 찻잔. 찻잔은 알겠지? 차받침.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차통이라고도 하고 차우라고도 해요. 차를 보관하는 통. 그 다음에 일단 용도를 먼저 다 할게요. 이거는 뭐예요? 차솥가루. 아, 이것도 모르면 안 되는데. 표주박? 아니잖아요. 차 걸름망. 차를 따를 때 찌꺼기가, 이거 스님이 만들었어요. 바늘로 콕콕 찍어가지고, 여기 삼배 조각을 대서, 스님이 한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게 한 10년 넘었어요. 한 20년 됐나봐. 그 시골에서 파는 할머니가 있길래 이거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나 정겨운데 이걸 누가 달라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해서 이거 만들었거든요. 이게 차걸음망이에요. 보통 쇠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스님이 이게 신도분들하고도 한 번씩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이게 차걸음망. 그 다음에 이거는 뒤에 가면 용기, 차칙. 차를 이렇게 뜨는 차칙. 이거는 차시라고 해요. 차숟가락인데 차 찌꺼기 이렇게 나중에 걸러내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말차를 하려고 말차 숟가락인데 이게 노숟가락을 버려진 시골에 노숟가락 주워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차 숟가락처럼. 그 다음에 이거는 차집게. 우리가 이제 지금은 따뜻한 이제 여름이 돼가고 있어서 춥지 않지만 겨울에는 잔을 하나씩 이렇게 데펴요. 그리고 중국차 같은 거 할 때는 잔이 작은 거를 뜨거운 물에 계속 데펴가면서 손님이 오면 주거든요. 이 찻집게예요. 차 용기를 알고 이건 어머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물이 식잖아요. 뜨거운 차를 마실 때는 물이 식으면 차 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워머에다가 이렇게 이제 데펴주는 거예요. 수고 같은 거 나서. 될까요? 응? 유통기간? 아니요. 1년 반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스님이. 보관을 잘하는데, 해를 묵을수록 목차는 맛이 없어요. 좋은 차가 들어오면 빨리 마셔야 돼요. 근데 우리 노스님이 우전차가 한 통 와서 귀하게 들었대요. 근데 제가 가니까 그 차를 주고 싶은 거야. 농에다 넣어놨어. 나프탈 냄새가 다 뱄어. 그 차가. 아까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노스님이라 귀한 거니까 우리 손주 줘야 되겠다 하고 아껴놓은 거예요. 근데 나프탈 냄새가 배갖고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아시는 분이 중국에서 좋은 차래. 산 차인데, 흩어놓은 차인데, 어디다가 베란다에 놨는데 이상한 뾰족 냄새가 나는 거예요. 베란다에다 빨래를 건 거야, 이거. 차갈이 있지만 냄새를 싹 습합했어요. 너무나 좋은 야생차였는데 그 차를 제가 버리기가 너무나 거푸도 시켜보고 했는데도 이미 냄새가 배에서 빠져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차를 보관할 때 그런 이렇게 보관하는 자체도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다구가 다 비었잖아요. 이제 설거지야, 한마디로.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빈 다구에 차도 없어요, 지금. 차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로 차를 헹구는데, 헹군 그 차 맛이 백차, 아무 색깔이 없는 하얀 차 맛인데, 너무너무 좋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맛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스님은 그냥 이 차를 마시기 위해서 차를 마신대요. 이 빈 다구 안에 차를 마시기 위해서. 이제 차를 다 마셨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 찻상을 가지고 주방 밖으로 잘 안 나가요, 스님들은. 그 자리에서 설거지를 해요. 깨질까봐, 그리고 잡스러운 음식 냄새라든가 이런 게 섞일까봐. 그래서 일단 이 태수기에다가 이렇게 줘보세요. 이렇게 놓으면 맑은 물로 여기서 소독을 뜨겁게 이 다구는 이제 다반 아까 비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용기를 다 닦고도 약간 열어놔야 돼요. 물기가 남아 있어서 어떤 때는 그 냄새가 그대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해서 다건까지 깨끗이 해서 딱 엎어놓는 건데,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중국 다관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자사오라고 하는데, 양호한다 그래요. 기를 양자, 호를 이제 이렇게 닦아서 빛을 내주는데, 이게 탁 닦으면 얘가 광이 나요. 돌가루인데, 우리나라 다구는 이제 좋은 분토나 흙으로 이렇게 만든, 이건 이제 중국 다구인데, 뭐라고 한다고요? 자사오. 자사오는 이응에 나는 돌인데, 아마 중국에 가면 이런 호를 팔 거예요. 조금 상식을 가져드는 것도 좋아요. 오방색인데, 뭐더라, 이런 돌가루 같은 거 채소에 돌 덩어리 같은 거. 그래서 그걸 갈아요. 곱게 빻아서 채에 쳐서 흙으로 만들어서, 이게 다섯 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거는 자 준이에요, 빨간. 근데 이 호가 보통 10배가 올랐더라고요, 스님이 중국에 있을 때보다. 네, 지금 이제 양호를 하면 이게 이제 재미난 게 이렇게 반짝거려요. 이게 길이 나요, 다구에. 그래서 질감이 굉장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준이라고 그러고, 이건 녹미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빨간데 이 준이에는 보이차를 사용하고, 보이는 이제 완전 발효차라서 냄새가 뵐 수 있, 작설 같은 걸 마시면 안 돼요, 저기다.
그리고 이거는 청차게 오룡차를 마실 때 쓰는 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이게 수거에 먼저 물을 따르고 이제 이 잔을 먼저 데우는데,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는 굳이 잔을 안 데워도 돼요. 네, 겨울 같은 때는 이제 잔을 데우고 조금 이렇게 날씨가 바람이 부는 날은 잔을 헹궈주는 의미도 있고, 좀 손은 여기에 가지런히 하고 그리고 물도 너무 넘치도록 하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차를 많이 따라가고 탁 주는 게 아니고 마시는데, 요거를 다시 수구에 넣습니다. 이제 작설은 너무 뜨겁게 뽑으면 처음에 온도는 조금 식히는데 한 70도 정도 찬일이 금방 익어버려요. 근데 그 순식간에 빼는 차는 괜찮지만 친구들처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조금 식혀서 뽑아서 나중으로 갈수록 물의 온도가 처음에 50도였다 그럼 나중에 60도, 3탕, 4탕, 5탕 할 때 70도, 80도, 100도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막 100도, 90도 이렇게 아니라 처음에는 70도, 약간 저기에서 그 다음에 80도 좀 뜨겁게 이렇게 가야 차 맛이 일정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차를 딱 부어서 빼는 시간을 스님 감으로 알아요. 얘기를 하다가도. 근데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은 너무 놔두면 차가 짜지고 너무 빨리 뽑으면 차 맛이 금방 안 우러나 그러거든요. 그거를 이제 오랜 차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을 하다가 다 차를 빼고 얘기하고 돌리고 이게 숙련돼 있어요. 근데 한 1분까지 가면 안 되고 한 30초 내지 50초. 그래서 이 꼭지를 저는 막 엄지를 이렇게 누르기도 하는데, 그럼 뚜껑이 이제 숙달될 때인데 한 손으로 꼭지를 살짝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이 물은 찬물은 조금 작잖아요. 그럼 소분을 잘 해야 돼요. 한 그릇이고 뒤에는 찍고 내로 안 되니까 딱 봐가지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일정량이 작다 그러면 작게.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나누는 거예요. 이게 가루말차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차도 있지만 일본만큼 뭐가 틀린지, 제가 제주도 말차도 사보고 했는데 그 맛이 떨어져요. 상당히. 그래서 이 정도, 이 정도를 놓고 지금 이제 5, 6명 이거 말차 다 써야 되겠네. 그래서 뜨거운 물에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찬물에 살짝 개요. 여기 찬물인가요? 선생님, 물 찬물 조금. 아, 찬물 여기 있어.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물. 말차는 이렇게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우리 학생들 너무 반가웠고요. 차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알았으면 좋겠고 불과의 이근에 스친다는 말 있거든요. 귓가에 스치는 공덕이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모르던 것도 귓가에 한번 스치면 그게 어느 틈에가 떠오른대요. 생각이 난대요. 근데 한번 행달을 해봄으로써 자기가 이제 처음보다는 낯설지가 않잖아요. 차 생활을 좀 하면서 청소년 지금 이제 대학교 3학년이면 취업 준비다 뭐다 바쁠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 집에 와서든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갖는 시간을 늘려서 차 마시는 습관을 좀 가지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응? 인생의 오미를 좀 알지 않을까. 차는 아까 오감으로 마신다 했잖아요. 이렇게 물 따를 때라든가 또 다구를 대할 때든가 이런 게 다 나하고 인연 맺는 건데 그 차 생활을 조금 해보시기를 권유하고 싶고요. 또 이번 이렇게 행달 시간을 짧게나마 지금 하루 해갖고는 그게 실은 뭐 금방 익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네, 조금씩 조금씩 가랑비 어쨌듯이 어느 틈엔가 이렇게 차를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차 맛도 알게 되고 오늘 그래도 차 맛을 한 세 가지 네 가지 봤죠? 네. 그러니까 그게 경험이 돼서 이거 오룡차 마신 그 맛인데 이때 그때 스님이랑 같이 했던 보이차 맛인데 이거 말차 맛인데 아까 참 요거 설명 이거 말차 선이에요. 말차 저는 선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줘서 고맙습니다.